문양대로 가는 도로 오른쪽편으로 견인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약간의 등산 트레킹을 감안해야만 산성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이야, 견인산성입니다.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하고 쌓은 방법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서면 사람이 살았을 법한 공터가 있다. 저기 산성 아래에 집수 시설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 멋지네. 떨어져 죽지 말고 이쪽으로 봐. 안 죽거든요. 성 높이가 만만치 않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아마 오리지널이었을 것 같고, 그지? 저쪽 끝도 그러네. 올라가도 되는 거야? 산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테미지 산성 아니야? 또 잘난 채. 산성 끝부위에 보면은 이 그때 당시 후백제 시대 견인이 세웠던 산성의 흔적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돌무더기들이 그대로 쌓여서 이렇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정말 멋진 산성의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견인산성 뒤쪽으로 보이는 저 산이 속리산입니다. 문장대로 가는 길이다. 산성을 들어왔던 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따라서 올라가 볼 건데요. 그 옛날 성벽길을 이렇게 걸어본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오른쪽 성벽을 따라 올라오면 작은 묘가 있는데 피석은 없어지고, 이 묘가 견인의 묘는 아니겠지? 김의 김씨 아무개의 묘라는데 묘석은 오래된 것 같은데, 그죠? 예사롭지가 않다. 정글 숲속 같은 길을 뚫고 지나갑니다. 견인은 고향 상주 문경으로 돌아와 장바위산 정상에 성을 쌓고 후백제의 힘을 키웠다고 한다. 견인산성을 직접 보려면 견인산성에 올라오고 그리고 성 주위를 전체를 다 돌아봐야만 견인산성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세가 좋아 후백제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지만 아쉽게도 도읍은 전주성을 장하게 되고 점차 기능을 잃게 된다. 산성이 무너진 곳과 그리고 원형이 보존된 곳 그 사이사이의 간격들이 무척 짧아요. 북동쪽 성벽길. 아, 이끼 낀 바위 무덤하고 이끼 낀 성벽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굳하게 이곳을 지켰을 산성의 흔적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우리 인간의 얕은 마음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구간이다.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잘 살고 있는 거지? 650m가 성벽 둘레라니 아주 작은 산성이구만. 여기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여기는 뭐 있을까 싶네. 성의 안쪽은 그대로 보존이 됐고 바깥쪽은 성이 막 무너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오수전까지 산성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성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해놓은 거는 이 사람들이 성 위로 올라가 가지고 성 트레킹을 했다는 듯 아니야. 참,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지. 이야, 소나무 두께 봐라. 그때 당시에도 이 소나무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견인이 속리산 남쪽 장바위산 정상에 성을 쌓은 이유는 군사용이라기보다는 약탈을 위한 산성이었을 거라 주장한 사람도 있다. 견인 산성이 좋은 이유는 또 하나, 항상 성을 성곽 주위를 돌다 보면 성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견인 산성은 안쪽의 성이 원형이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어서 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들이 산성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긴 산성이 끊어졌지? 있고? 있고? 이게 절벽인데? 무너졌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애틋합니다. 산성 트레킹을 하다 보면 엄청 바빠요. 사진도 찍어야지, 동영상도 찍어야지, 버벅거리는 말도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진정한 산성에 이렇게 감상은 못하고 아주 그냥 등골에 땀이 쫙쫙 납니다. 그런데도 좋은 건 이렇게 동영상을 담아놓고 다시 내가 여행한 곳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500년 전 이곳에 있었을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과거로의 여행에 재미가 솔솔이 묻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산성 트레킹의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보은의 3년 산성의 모습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와, 입구 쪽 왼쪽의 측면인데요. 바위 위에 만들어져 있는 산성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후백제 견인이 고구려와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성인데 원형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역사의 감흥을 느끼게 합니다. 견인산성은 장바위 위에 성벽을 쌓아 만들어 더 견고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것이 다른 산성과의 차이다. 위험한 구간이지만 장바위 난문집 끝에 올라갔다. 장바위 위에 섰던 그들이 무엇을 봤고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꿈을 꾸고 살았는지 느끼고 싶었다.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간직한 견인산성에서는 고작 80년을 살아가는 인간은 그의 욕심을 내려놓고 가지 않을 수 없다.